안녕하세요. 딴징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정입니다. 오늘은 저번 인텔 영상 시간 이어가지고 라이젠 5600X하고 i5 12600K 요거 두 개에 관한 영상입니다. 일단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이라서 뭐 돈도 신경을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가성비는 챙기면서 성능도 조금 챙기고 싶다. 100에서 200 사이 정도 시스템을 맞추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2900K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쉽긴 하죠. 왜냐면 DDR4 시스템으로 맞추고자 하면은 당연히 성능은 잘 나오는데 안 그래도 뭐 거의 한 400-500 정도 시스템에 돈을 쓸 텐데 이거를 차세대인 DDR5 시스템이 아니고 DDR4로 맞추면 또 다음 넘어갈 때마다 램 바꾸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DDR5를 거의 강제로 써야 되는데 실제 DDR4 초고 클럭 오버를 땡긴 게 DDR5 극한으로 오버 땡긴 거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더 오히려 좋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12600K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보급형이기 때문에 애초에 DDR5를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보드를 최대한 가격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메모리도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DDR4 쪽 시스템이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겠죠. 오늘 영상에 사용한 배치 시스템 별 차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게임부터 보시면은 12600K가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5600X에 비해서는 뭐 이거는 그냥 비교도 안 돼요. 그냥 5600X는 이제 그 갖다 버려도 되는 수준으로 성능 격차가 많이 나고요. 게이밍 부분에서는 5950X보다 나은 게임들이 더 압도적으로 격차를 많이 내주고 오히려 5950X 쪽이 살짝 앞서는 부분인 것도 별로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게이밍 부분에서도 라이젠 끝판왕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고요. 작업 부분에서 넘어가도 어도비군 계열에서는 포토샵은 더 좋게 해주고 좀 멀티 를 많이 사용을 하는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거는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16코어 32스레드랑 6+4코어죠. 얘는 6+4에 16스레드인 거랑은 거의 이제 가격도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신규이기 때문에 멀티코어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확실히 성능 차이가 5950X 쪽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FT 이펙트 같은 경우는 멀티코어 반 싱글코어 반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약간 12600K가 딸리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스펙뷰 벤치 이거는 이제 모델링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 친구들에서는 아무래도 옛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있다 보니까 싱글코어 바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12600K가 5950X보다 다 앞서요. 뭐 3D마크 CPU 프로파일은 이거는 멀티코어 많이 쓰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맥스 스레드에서는 당연히 성능이 5950X 쪽에 높을 수밖에 없고요. 뭐 시네벤치도 보시면 알다시피 싱글코어 점수는 훨씬 더 12600K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멀티 쪽은 12900K도 5950X를 당연히 못 이겼기 때문에 12600K는 당연히 못 이기겠죠. 그리고 V-Ray 같은 경우도 멀티코어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5950X 쪽이 좀 많이 성능이 잘 나오고 역시나 블렌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딱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비교를 한 거는 뭐다? 12600K랑 5600X를 비교를 한 게 아니에요. 5600X는 비교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얘기조차도 안 한 거고요. 5950X랑 비교했었는데도 멀티코어를 빡세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성능 부분에서 12600K가 그냥 다 압살을 하는 겁니다. 지금 5600X네 이기는 게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5600X도 11세대 그리고 10세대 인텔 CPU들하고 비교해서는 진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었었죠. 근데 지금 12세대 12600K에 비해서는 멀티 쪽에서는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5600X 같은 경우는 6코어 12스레드 제품인 거고 12600K 같은 경우는 6코어 12스레드 플러스 미니 효율코어가 4코어가 더 달려있기 때문에 스레드가 4개 더 달려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싱글코어 성능이 딸려가지고 똑같은 스레드 기준에서 봐도 멀티 작업 성능이 딸리는데 거기에 효율코어 4개가 더 달려있다 보니까 멀티 성능에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성능도 못 이기고 작업 성능도 못 이기고 그럼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600K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DDR4 메모리 오버클럭을 한 시스템이고 DDR5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DDR5는 오버클럭을 한 게 아니고 4800MHz의 순정 하이닉스를 장착하고 그냥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볼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은 다 떨어집니다. 근데 게임 부분만 그렇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오히려 DDR5 같은 경우가 이게 대역 폭발을 엄청나게 많이 타는 건지 DDR5 쪽이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뭐 나머지 작업 성능은 크게 뭐 램바를 타는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봅시다. 12,600K 30만원 초중반이죠. 가격이 비슷한 제품은 5,600X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제 시스템을 맞추는 비용이 중요하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DDR5 사용할 필요가 없죠. 12,600K에 오버클럭을 진짜 이빠이 땡기는 거 아니면,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보드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DDR4 시스템을 맞춘다고 하면 메모리 비용도 5,600X랑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보드에서만 가격 차이가 나는 건데, 5,600X 보드 무난하게 보급형에서 많이 쓰는 거 박혁포 이런 쪽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한 10만원 중반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G690에서 DDR4 시스템 중에 가성비라고 하는 뭐 ASUS Prime P 그 친구 가격이 29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드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보드 가격이 두 배 차이 난다고 해도 전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한 15만원, 1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맞춘다고 해도 성능 격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새로 맞추시는 분이라면 12,600K를 제외하고는 보급형에서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가격을 아끼려면 만사바까지 내려가긴 해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돈을 100만원 안짝으로 시스템을 맞추시는 거 아니라면 그냥 가격을 좀 더 더해서 12,600K 시스템으로 가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G690 보드밖에 없지만 이번 인텔 12세대도 보급형 보드가 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월 5일에 출시가 됩니다. 영상 올라가는 기준이면 아마 출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걔 보드 가격이 전작 보드 가격에 비해 살짝 높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대충 한 라이젠 보급형들이랑 비슷한 가격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한 15. 그러면 이제 라이젠은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절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CPU 보드 가격 똑같은데 뭐하러 그걸 삽니까?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일에 상반기에 라이젠 젠 3D라고 뭐 이름 붙은 것 같아요. 3 플러스인지 3D인지 아무튼 젠4 말고 그 전에 캐시 스택 쌓아서 나오는 그 제품이 아무리 나와봤자 기본적으로 코어 스레드 차이 나는 데다가 IPC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거 기다린다고 지금 새로 시스템을 라이젠을 맞출 필요는, 보급형 맞추는 거라면 전혀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600K의 가성비는 정말 좋다. 1월 5일날 보드가 나온다면, 나와 있겠죠? 나와 있다면 가성비는 정말 정말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1년 정도는 12,600K가 가성비 킹으로 군림하지 않을까 싶고, 12,700K 말고 12,700 있잖아요, K 안 붙은 거, 걔가 이제 12,600K였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전작들도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12,700 가격이 뭐 한 30 중후반 정도로 나온다면 이제 보급형 보드 B660 이런 거 써가지고 DDR4 시스템을 맞추면 가성비가 진짜 극강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12세대 전력 소모가 너무 높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게임할 때는 12,900K랑 동일하게 12,600K가 전력 소모가 적어요. 5,600X에 비해서도 더 적고, 작업용으로 풀로 끌었을 때 전력 소모가 살짝 더 높은데 5에서 10W 정도밖에 안 높습니다. 110, 120W급에서 그 정도 추가되는 거라서 2-3만원대 공랭 쿨러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전력 소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쿨러를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12,600K로 대동단결해도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이내까지는. 그리고 금방 전에 말했듯이 12,700 정도만 고려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지금 첫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엔드 쪽 DDR5 시스템 가성비가 작살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2,900K가 가성비가 썩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보급형에서 잘 나와가지고, 근데 라이젠 다음 세대 젠4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은 가격이나 빼고는 카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할런지 싶습니다. 지금 한 인텔 10세대, 11세대 지금 이 구간까지는 라이젠 5세대가 나머지 두 세대를 다 씹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라이젠 빼고는 전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인텔 굳이?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12세대는 너무 잘 나왔다. 보급형이 하이엔드 말고 라이젠, 난 근데 보급형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5600X 밑을 왜 안 내요? 인텔도 다음 세대 이제 나오잖아요, 13세대 그때 되면은 DDR4 완성형이 나올 텐데 좀 경쟁 구도에서 많이 밀릴 수 있지 않아? 젠4가 어느 정도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제 가서 봐야겠지만 아무튼 그 전까지 1년 동안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12,600K 사세요 여러분. 라이젠 CPU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려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CPU 추천할 때 저는 얘 빼고는 아무것도 추천을 안 해야겠습니다.